네,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을 맞아 준비해드린 연말 특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기대가 되는 유망 스몰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김예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께서 스몰캡 유망주 종목을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휘랑 연구원께서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금일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오션브릿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00억 원 수준이고 주가는 13,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다는 리스크가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최근 2차전지 장비 시장 진출과 YHT 인수를 통해서 폴딩 장비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장비 관련 SK온향 장비 납품이 예상되어서 금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 종목은 오션브릿지인데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과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동사의 주요 제품은 반도체 전구체 소재인 BTBAS, COS, 그리고 중앙설비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BTBAS는 미세 패턴 형성을 위한 저렴하게 사용되는 전구체이며 COS는 차세대 반도체 애칭가스입니다. 중앙 인프라 설비인 CCSS, SSS가 있는데요. 이 두 장비는 반도체 전 공정에서 각 장비에 케미칼 그리고 슬러리를 공급해주는 중앙 공급 장치입니다. 작년 연간 매출은 939억 원이었는데요. 매출 비중은 장비 매출 63%, 소재 매출 36%, 기타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는 SK하이닉스로 매출의 대부분이 하이닉스 향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본업인 반도체 향 매출보다는 2차전지 향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는 SK하이닉스로 최근에는 이 반도체 매출보다는 2차전지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부분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부분에서 CESS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전해액 중앙 공급 장치입니다. CCSS가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거라면 CSS는 전해액을 공급하는 장비인데요. 전해액은 2차전지의 4대 구성 요소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소재로 장비 오류 시 고객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이며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는 오션브릿지가 유망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2차전지는 SK온 메인 벤더로 장비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SK온은 테네시, 켄터키 공장 장비 입찰 관련해서 주요 협력사에 구매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공장과 켄터키 공장의 장비 발주 금액은 총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동사는 CSS 장비 두 건, 그리고 자회사 YHT 폴딩 장비 두 건을 입찰할 예정입니다. 폴딩 장비는 파우치 필름의 주변부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재단하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당 CSS 장비 수주 시 각 170억 원, 폴딩 장비 수주 시 각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SS 경쟁자는 AI 코리아로 비상장 회사인데요. 레퍼런스 측면에서 오션브릿지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폴딩 장비는 신규라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경쟁사는 NS, 하나기술 정도인데 하나기술은 최근 턴키 공정 수주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라서 NS가 유력한 경쟁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총 SK온향으로 7건의 입찰 계획이 있기 때문에 CSS와 폴딩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가가 감고값으로 보이면서 13,7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작년 연간 매출액은 939억 원인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60원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 1,166억 원, 영업이익 196억 원을 기록했고요. 4분기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실적은 2차 전지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2023년 매출액 1,803억 원, 영업이익 297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매출액은 내년 M15 페이지 3 투자 집행, 11월 입찰 예정인 SK온 장비 CSS 2건, 폴딩 장비 1건을 수주했다고 가정했고, 수주를 못하거나 하이닉스 투자 집행이 줄어들었을 때 감소가 가능하며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고객사의 생산량 증가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 증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 주가는 2023년 예상 EPS 2,578원에 타겟 퍼 10배를 적용해서 25,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목표가는 현 주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인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예지 연구원님, 지금 두 번째 종목을 부탁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지오엘리먼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유망 종목은 지오엘리먼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 원, 주가는 22,000원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산업 우려로 2021년 11월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매출액 성장이 기대되고 고객사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2005년 설립된 반도체 부품 및 소재 생산 기업입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반도체 소재 10%, 반도체 부품 90%입니다.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제품은 초음파 레벨 센서 및 센서가 부착된 캐니스터입니다. 캐니스터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반도체의 원재료인 전구체를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케이스는 속이 보이지 않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전구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것이 초음파 레벨 센서입니다. 전구체는 끓는 점이 낮아 저온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 냉각기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반도체용 전구체는 불안정한 상태로 물에 노출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안전성을 위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건식 냉각기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니스터 단품이 아닌 초음파 레벨 센서, 건식 냉각기 등 솔루션 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캐니스터는 국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초음파 레벨 센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캐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재는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겁니까? 반도체 소재는 스퍼터링 타겟이란 소재를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로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소재 기업이 과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향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스퍼터링 타겟의 국산화가 진행되었고 동사는 소재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소재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 반도체 고객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안정적으로 소재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급사를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소재 및 부품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매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뭐 기술을 이제 국산화도 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실적과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작년 연간 매출액은 210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 218억 원,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캐니스터는 일정한 교체 주기가 필요해 안정적인 매출액 성장 기반이 될 예정이고 스퍼터링 타겟의 경우 국산화 비중이 매우 낮고 수요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증착 공정이 미세화되고 소재 부품 국산화 이슈가 거세어지면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현재가가 22,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희랑 연구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의 현재 시가총액은 1,800억 원대, 주가는 9,000원 수준이고요. 원전기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급등락이 있어 많은 분들이 원전 테마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많은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기기 및 계측기 사업으로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2022년 상반기 기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우주는 원전 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유 기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지는 원자력 발전용 논해 핵 계측기를 포함한 4개 계측기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해 핵 계측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성공했으며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개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해 핵 계측기란 원자로 핵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검출하는 핵심 센서로 중성자가 많아지면 원자로가 과열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통해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이고요. 최근 빌 게이츠 등이 투자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도 개발하고 있어 신사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중성자를 검출하는 핵심 센서를 말하는 기술인데요. 자, 회사 실적도 좀 알아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1,076억 원, 영업이익은 84억 원이며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896억 원, 영업이익은 98억 원으로 2020년의 실적은 2021년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인 수혜와 우진의 기술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진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김혜지 연구원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유망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800억 원, 주가는 18,000원 수준입니다. 애플의 XR 신규 검사 장비 납품 예정으로 수혜가 예상되어 주가가 9월 이후 14,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XR 출시가 연기되면서 주가는 18,000원대로 계속해서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호처리, 영상처리 등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 이노텍, 삼성전자, 폭스콘 등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자동화 검사 장비 60%, 영상 평가 장치 및 기타 30%, 3D 프린터 등 기타 제품이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동사의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 모듈은 XR 시장에도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어 XR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애플의 XR향 신규 검사 장비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스마트폰 검사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XR 장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XR 기기에는 카메라 및 모듈 성능이 상향되어 탑재될 예정입니다. XR 기기에는 스마트폰 외부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검사 장비를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XR 시장이 1억 500만 대로 성장한다면 동사의 스마트폰향 매출의 절반 이상이 XR 시장에서 발생할 전망입니다. 네, 뭐 회사에서는 이 XR 시장이 커지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장비에도 신사업에 진출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사는 신사업으로 2차 전지 패키징 자율주행 핵심 센서 검사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2차 전지 장비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회사 퓨런티어를 통해 자율주행 핵심 검사 장비를 삼성전기로 납품 중입니다.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뭐 고객사가 애플만 있는 게 아니군요. 삼성전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실적도 좀 궁금한데요. 실적부터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 연간 매출액은 2,70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 970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화 검사 장비 공급이 늦어지면서 전년 대비 실적이 둔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견고한 수주 지속과
XR 기기의 납품 준비, 신규 장비 공급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자율주행 핵심 센서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올해 실적은 뭐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현재가가 19,000원 정도가 되는데 혹시 목표가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목표가는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XR 장비가 본격화된다면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